Times. 네, 올해가 에피폰 탄생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여기 지금 연도 써 있나요? 여기 써 있네요. 1873 2023. 야, 1873 2023. 이럴 때는 또 기타백이 잠깐 나와야 되겠죠. 에피폰 브랜드 소개를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873 이면은 와, 무시무시하네요. 자, 에피폰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오스만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인트로가 보이네요. 1873년 오스만 맞네. 제국 시절에 그리스인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로스가 아랍 전통악기인 우드를 만들면서 에피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로스,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피폰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아나타시오는 1903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뒤에도 계속 악기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1915년도에 아나스타시오스가 죽은 뒤에 가업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에파미논다스. 에파미논다스. 여기서 이제 에피폰의 이제 이름이 온 거죠. 그래서 에파미논다스의 별명 에피와 그리스어로 소리라는 뜻을 가진 폰이 만나 에피폰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게 1928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피폰은 역사를 1928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에피폰의 전신인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로스가 아랍 전통악기를 만들었던 것까지를 이제 역사로 포함시킨 거죠. 야. 그렇게 되면 1873년 오스만 제국 시절이 됩니다. 그럼 기타 이름 중에 제일 좋네요. 에피폰이. 에피폰. 자기 이름도 들어가고 소리라는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고. 네. 팬더깁스 그냥 지 이름이잖아요. 팬더깁스 자기 이름이죠. 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소리를 또 합친 거잖아요. 이거 이름은 장명은 제일 잘했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선생님이 이제 브랜드를 막 만들어서 병소리. 병소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호음 느낌. 뭐 이렇게. 호음악기. 호음악기. 괜찮네. 호음. 괜찮네요. 네. 호음악기. 네. 호음 아트홀 이런 거. 네, 호음 아트홀. 좋네요. 네.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게 된 거고요. 자, 이게 오스만 제국 얘기가 나오니까 충격적이네요. 우리는 언제지? 그 고종황제 때인 거 언제? 아, 1870년도면 거의 그때쯤 아닌가 그쵸, 싶네요. 네. 완전 네. 와, 그 그냥 갑오개혁 터지기 갑오개 직전이잖아요. 1890년대 전이니까. 야. 아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충격적인 역사의 에피폰 150주년 기념 모델, 네, 깁슨 미니 험버커를 사용한 쉐라톤 모델입니다. 이 쉐라톤 모델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짝 찾아보자면 이게 일단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이 브릿지 쪽이 좀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진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인데 트레모톤 위드 인디언 로럴 인서트. 인디언 로럴 인서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포일 로고가 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그 1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하드 케이스. 네, 하드 케이스 안쪽에 안간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인레이가 네. 아발론과 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V자로 이렇게 했네. 그렇죠. V로 이렇게 해 놨고요. 네. 아주 멋지게 이쪽에 또 라이프 오브 트리블 라이프 들어가 있습니다. 인진수. 인진수. 우리는 인진수이라고 얘기하는 네, 트리블 라이프 인레이까지 아주 멋진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시니치 우부카타보다도 더 비싸요, 가격이.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176만 4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은 107.5cm, 무게는 4.2kg, 두께는 42에 조감은 51 정도, 아치백, 아치탑 다 있습니다. 네. 12프렛 띠뜰레는 78mm고요.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의 센터 블락 메이플이 있는 세미얼로우 바디 형태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넥에 60 슬림 테이퍼 넥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입니다. 네. 네, 너트 재질은 그라프텍이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쓰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깁슨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마치 그 레스폴 디럭스 같은 네. 그런 사운드 조합을 보여주고 있죠. 투 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의 오렌지 드랍 캐파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모톤 위드 인디언 로럴 인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주년 히스토릭 하드쉘 케이스가 네, 적용이 되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험 소리. 쿨. 굿굿.
기타 잘 만드는데요. 와우, 야, 잘 만들었네요. 기타. 좋습니다. 소리가 좀 깔깔하네요. 아, 네. 네. 듀얼리스트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타 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주 뭐랄까, 아 손에 짝짝 달라붙네 이거. 지난 시간에 네. 이제 오칠 험버커는 네. 약간 소리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네. 험버커 느낌이 나는데 이게 좀 소리 옹골차게 쫙쫙. 예, 예. 레드락하고도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야, 막 믹스 우리 좋은데 기타? 매력적인 사운드예요. 좋습니다. 우와, 굿. 네, 시원하면서 이 옹골찬 사운드. 와, 마샬 게인도 한번. 뭐랄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이치 우부카타 같은 경우에는 입자감이 굵지만 게인이 잘 뻗는 그러니까 약간 고운 자갈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았어요.
얘는 입자감이 그거보단 작은데 힘이 또 좋아요. 굵은 모래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고운 굵, 자간 굵은 모래. 모래 이런 느낌. 입자감이 이게 더 작긴 작은데 작은, 힘이 되게 힘이 좀... 쫙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목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반주는 비슷한 느낌으로 네. 한번 하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야.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빨라니까 해병대 위문 공연용 기타. 아, 소리가 좀 매운 게 그런 네, 느낌이군요. 아, 그런 네. 느낌. 약간 이런 해병 박수 쳐야 되는. 아, 좋네요. 네, 지난 시간은 위문 공연, 이번 시간은 해병대 위문 공연. 네, 저는 150년이나 올만하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가 오래됐다는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사라지지 않고 버텼다는 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네. 이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브랜드가 에피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7, 평균 77입니다. 뭐 이렇게 가성비에서 한 점 차이 났던 게 디자인에서 또 반대로 차이가 나서 결국엔 동점이 됐네요. 77 동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니 언버커가 장착된 150주년 기념 쉐라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은 오랜만에 그레치입니다. 그레치의 G5655TG 네. 좀 조그마네요. 네, 이게. 일렉트로매틱 예. 네, 센터블럭 주니어 아, 네, 주니어 아, 싱글 컷 빅스비 달린 모델이 네. 또 멋진 디자인으로 출격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또 뚫린 기타 네, 뚫린 네. 기타들 네, 시리즈 뚫린 기타 시리즈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레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